태국 총림 서남사 7전 선언장 범청당 상명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19일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문도 대표이자 서남사 주지 시각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상명대종사 영적에 향과 꽃을 올리며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경례 다비장으로 운구된 상명스님 법구는 영산제 보존의 혜정스님의 전통의식에 따라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불과 함께 거화됐습니다. 장성 백양사에서 영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남사 주지를 역임했던 상명스님은 2015년 선언장을 맡아 납자들을 지도해오다 제납 80세, 범납 65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